할 수 있는 고즈넉하고 뼈대 좋은 한옥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석가래가 잘 살아있고 뼈대가 아주 튼튼하며 지붕 교체가 완료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114평의 대지에 주택 약 18평, 그리고 주택 뒤로 약 550여 평의 넓은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의 진입부의 폭이 여유롭기 때문에 마당 안까지 주차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까지 걸어서 오가실 수도 있습니다. 면소재지와 군청도 10분 이내의 거리라 시골이지만 편리하게 시골 생활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은 총 660여 평의 넓은 땅과 튼튼한 뼈대의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로 오가시면서 낚시도 즐기시고 땅을 이용하여 건강한 먹거리 직접 길러 드시면서 소소하게 귀촌 귀화 생활을 누리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부터 지도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강진군 칠양면 영봉리에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의 마루에서 보이는 이 바다는 강진만 바다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강진 군청까지는 약 10분 내외 거리, 칠양면 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리라 시골 생활하시면서 큰 불편함 없이 생활 인프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 무이사 IC까지는 15분 내외 거리, 남쪽으로 완도의 고금도까지 20분 내외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관산 도립공원까지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데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쪽을 향하고 있는 해당 주택 본체와 앞쪽으로 넓은 마당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마당 남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마을길은 다시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마당 안까지 주차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뒤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해당 주택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 대나무 숲 또한 해당 매물에 포함되는 땅이고, 대나무 숲 뒤쪽으로 넓게 펼쳐지는 밭 또한 해당 매물에 모두 포함되는 땅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0여 평의 면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경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지법,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산지관리법, 준보전 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378제곱미터 약 114평이며 임야는 1824제곱미터 약 552평 정도 됩니다. 총 2202평으로 666평입니다. 건물의 본체는 60제곱미터로 약 18평 정도 됩니다. 실내 공간 구성은 3개방과 주방, 마루, 화장실, 세탁실로 구성되며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로 준공 연도는 1959년입니다. 지목은 대와 임야,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약 40에서 45m 내외, 남북으로 60에서 6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 여부 알수 없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 승용차 기준으로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마당에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택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23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북서쪽으로 약 200에서 300m 거리에 칠양면 농공단지가 위치합니다. 특히 이곳은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 다시마, 김자반, 조청, 그리고 각종 육수용 멸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장 오시는 분들 잠깐 들러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바다까지의 거리는 약 500m 내외의 거리로 걸어서 충분히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우사가 한동 있습니다. 날씨나 계절,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우사가 주어지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10여분 거리에 강진 읍내가 위치합니다.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진만의 모습과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 앞쪽에 위치한 마을길 고규지의 모습이고요. 이 마을길은 23번 국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가 넓습니다. 마당 안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두세 대 정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주택 서쪽의 모습입니다. 장독대 놓을 공간과 작은 화단 및 텃밭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구릉지에 대나무 숲이 해당 주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앞쪽에 위치한 우사는 현재 소 9마리를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사는 곧 정리될 예정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동쪽 모습이고요. 주택 뒤쪽으로 보일러실이 위치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계는 벽돌담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세 칸의 방과 서쪽 측면으로 주방과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해당 주택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세 개의 방과 주방은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측면에 화장실과 주방이 위치합니다. 먼저 상하부장에 싱크대가 설치된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과 첫 번째 방은 실내로 통하는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화장실 겸 세탁실이 위치합니다. 주택은 마루와 석가래 그리고 기본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중간 방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이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뒤쪽으로 약 500평이 넘는 넓은 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항공 영상을 통해 밭의 모습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500평이 넘는 밭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평평하게 땅고르기 되어 있어서 그대로 농사 지으시는데 큰 불편함 없으실 것이며, 농사를 꼭 지어야 하는 전답과 달리 그대로 이전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는 북쪽으로 국유지 마을길과 국어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영봉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